안녕하세요. 저는 이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제가 마리클레르 11호를 오늘 굉장히 예쁘게 잘 찍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면서도 깜짝 놀랐네요. 나의 인생 영화는 1등은 블랙스완이고 2등은 버드맨 그리고 3등은 장고 분노의 추적자. 너무 TMI인가요? 처음 1등만 말하려는데 사실 어떤 이유가 있다기보다 진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람 좋아했을 때도 뭐 이유 없이 좋아하듯이 그냥 전체적인 영화가 굉장히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블랙스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무용을 전공을 했어서 그런지 그래서 굉장히 사실적인 연기들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갑니다. 아, 이게 떨리네. 갈게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 가장 좋아하는 문장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고요의 바다. 아, 이름 멋있지 않아요? 아, 저는 솔직히 이거 제가 찍는 작품이어서가 아니고 지금까지 어떤 영화의 타이틀이라든지 드라마의 타이틀 중에서 고요의 바다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이 터뜨리기 전에 굉장히 긴장이 되네요. 요즘 즐겨 듣는 노래가 있다면? 아, 이건 거의 한 두 달째 즐겨 듣는 노래인데 아리아나 그란데와 저스틴 비버가 부른 Stuck With You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코로나의 이 상황에 맞는 가사와 뮤직비디오가 있어서 멜로디도 좋지만 그 내용이 현재 우리의 상황과 비슷해서 네, 확 꽂히게 됐습니다. 이제 자동으로 귀를 막으시네요. 최 넷플릭스 프로그램은? 이거는 뭐 단연 근데 넷플릭스가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는 전 종이의 집. 종이의 집은 나오자마자 다 봤습니다. 1회 보면은 못 기다려서 2회 보고 피곤해도 잠을 참고 3회를 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봤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다 봤습니다. 갑자기 더 들어야겠다. 가장 최근에 구입한 물건은? 파워에이드. 산 게 없어요. 진짜 산 게 없는데. 이거겠죠? 나의 소울푸드. 나의 소울푸드. 너무 많은데, 국밥. 국밥이 제일 뭔가 오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슬로우 모션 걸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24시간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 저는 원래 새벽 시간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새벽 1시부터 한 4시 정도까지 시간대를 굉장히 좋아해요. 놀 수도 있고 영화를 볼 수도 있고 가장 적합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그 시간을 못 쓰고 있어요. 아마 내년까지는 제가 좋아하는 시간대를 좀 못 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가장 좋은 순간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웃어줄 때. 예전에 예능을 많이 해서 그런지 계속 뭔가 나는 웃겨야 된다 약간 이런 강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삶의 낙이에요. 네. 네, 지금까지 이준의 팝퀴즈였습니다. 마리클레르 11호로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